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비상대책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과 또 사람과 또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면 우리 당은 완전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심부름을 왔다고 하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공금이라기보다도 뭐 경력금으로.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때제때 그런 거 먹일 수 있도록. 그 6억 원은 그럼 생활비로 쓰라고 받으실 겁니까? 예, 유자녀 생계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공소장학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안한청 소송에서 1심에서 국가의 어떤 강압적 법원에서 그 강압적으로 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 늘 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새로 많이 늘리고, 또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또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습니다. 그 국민운동은 우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 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그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혜 씨는 벌써 수년 전에 그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그리고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그 이거 조작이 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게 항명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민정수석 그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정치 그 어떤 공세에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더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걱정에서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그 좀 도덕성에 있어서도 뭐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전제 조건 하에 또 그 적재적소에 그 인재를 배치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그 갖고 있습니다. 5월 16일 그 자체가 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따로 인정하시고. 아니요, 그것도 맡겨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만 몇십 년 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는 없어요. 두 분한테 현재는 없고. 과거의 모습 하시네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유병헌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세월호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헌 일가의 도피 행각은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헌 일가가 무엇보다 유병헌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유병헌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나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실제 그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또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마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 그거를 좀 정부 시책으로 잘 펴보자. 그리고 또 특히 뭐 그런 문화 쪽이나 뭐 상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분들은 더 다른 분들보다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그 보도라든가 재생산되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가 지난번에 저한테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때 상속세든 증여세를 이제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그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과거의 일이고 지금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좀 현실적인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주를 하실 것일 이 저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후보로 끝까지 뛰실 생각이 아니라 이제 단일화를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 후보로 나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 27억 원의 그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완주를 안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뭐 맨날 그 우리 서민들 얘기하시고 아, 그러는데 혈세.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27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지금 바로 코앞에 낙인 기억하십시오.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자, 질문 좀 드리죠. 아니, 제가 이거 좀 더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 질문하시면 안 되고. 사오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 하시면 저도 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저기 제가 이제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어요. 근데 이 후보께서는 이제 모든 병원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전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고 또 1년 동안 병원에 내는 금액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뭐 간병 서비스도 보험 적용을 하는 등 결국은 이제 무상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그 공약집을 보니까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원은 마련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2009년에 이 공약을 채택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래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국가부담 지금 20%도 사실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법이 돼 있는데 40%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13조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시민들께서 그 의료질 주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저희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질문 드리죠. 증세를 하시겠다는 거죠? 아, 당연히 고소득층 네. 내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아, 근데 그래서 거기에 제가 대해서 질문 계속 좀 드릴게요. 아니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 총수한테서 거저 받으셨잖아요.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이 이 그 룰을 갖다 계속 어기시면서 그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토론이 흘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사회자한테 이미 주의도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저기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세를 거두시겠다는 건데 부유세를 걷어서 조성한 재원으로 무상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다.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이정희 후보하고 네. 같은 당을 하셨던 유시민 전 후연, 네.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산화가스 그 탄소를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논쟁을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아서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아서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아서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고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부문부터 솔선을 수범해가지고 이 직무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Let us embark on this journey with tireless entrepreneurial drive and through a creative economy.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for your kind attention. 통일에 대해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배고픔과 또 인권 유린 등으로 굉장히 큰 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은 그 통일은 대박이다. I mentioned that unification. 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